조지 바나 너무나도 이렇게 유명한 분이시죠. 우리가 계속 어떤 통계 같은 거 많이 내는 분이시, 기독교 통계 많이 내드는 어떤 분이시고, 그래서 이제 저명한 어떤 기독교 연구가 있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인터뷰한 기사가 이렇게 나왔어요. 지금 교회가 문제가 지금 무슨 세계관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아, 성경적인 세계관. 참 맞는 말 한가? 적절한 때. 이 모든 문제가 바로 성경적인 세계관에 무관심한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 하나하나 좀 설명을 해주는 게 너무 마음에 이렇게 와닿아 가지고. 지금 사람들은 너무 이기적이 되어 가고 있고, 교회는 그 영향력들이 너무 줄어가고 있고, 목회자들이 여기 표현 뭐예요? 덜 성경 침체예요. 옛날에는 목사님은 성경이에요, 성경. 성경으로 사는 사람이 목사님이었는데, 지금 어느 순간 목사님들이 덜 성경적이 됐어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겨요. 여기서부터가 사실은. 여기서부터가. 가정들도 자녀들의 영적 성장에 대해서 투자가 적다라는 것이 이야기하고. 이제는 교회가 미디어나 문화에 영향을 미쳐야 돼요. 옛날에 미쳐왔는데, 지금은 미디어가 교회에 더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죠. 맞는 말이죠. 왜? 워낙 미디어가 발달이, 옛날에 미디어가 발달되지 않았는데, 지금 미디어가 워낙 발달되어 있으니까. 기독교 단체는 실제로 중요하지 않 그럴 거리도 없는데. 이게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인데, 본질적인 것 가지고 논쟁을 했는데, 비본질적인 것 가지고,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것 가지고, 그렇게 시간 낭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 단체. 그것 가지고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이분의 입장, 평생 연구해 본 거예요. 기독교. 이 흐름을 아시는 분이죠. 그래서 포인트는 신학교가 가장 문제는 이 신학교가 탄탄하고 성경적인 훈련이 뭐하다는 거예요? 부족하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긴다. 결국엔 뭐예요? 신학교가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문제가 되는 거죠. 탄탄하지 않은 성경적인 훈련이 이게 부족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목사님들 하는 이야기 맨날 이거예요. 교회 성공을 측정하는 도구. 몇명 모이냐? 헌금 얼마나 하냐? 교회 프로그램 뭐냐? 뭐가 잘 프로그램화 돼 있냐? 맨날 그런 거 가지고 교회의 성공 여부를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조지 바나 이분은 그것을 비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명과는 거의 관련이 있다 없다? 전혀 없다는 거예요. 많은 신학교들이 지금 젊은 사역 지도자들을 제대로 만들어내는데 뭐 했다는 거예요?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교회가 신학교에서 정말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정말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이 무오류하다. 그래서 이 말씀을 끝까지 지켜야 된다.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유신진화론을 가르치고, 창조론 플러스 유신진화론을 가르치고, 자유주의를 가르치고, 대체신학을 가르치고, 해방신학을 가르치고, 별의별 신학을 다 가르쳐요. 큐어 신학을 가르치고, 옛날에는 없었던 그 수많은 신학들을 가르치고 배우니까 이 젊은 사람들이 그걸 배워가지고 나와 사니까, 담임 목사님의 생각은 약간 전통적인데, 일부 요즘에 어떤 젊은 부목사들의 사고는 완전히 틀린 거예요. 담임 목사님도 이렇게 다른 사고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지금 젊은 어떤 목사님은 사고 자체가 틀려요. 배운 게 틀리기 때문에. 예수님은 근데 그런 것을 위해서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되게 측정을 하면 결과가 당연히 잘못되게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정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이분이 말씀하시는 이 성경의 어떤 뿌리로의 급진적인 복귀를 우리가 빨리 좀 성경적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결국 뭐를 생각을 해봐야 되냐면 뭐예요? 현대 교회의 구조. 이분 설명이에요. 우리가 만든 지역교회, 지금 우리가 지금 현재 교회 운영 방식, 제도적인 교회 다 뭐가 만든 거예요? 인간이 만든 거고 성경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미국의 어떤 문화, 그리고 프로그램, 건물, 이 모든 것들은 성경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관을 세우지 않으셨고, 누구를 세웠다는 거예요? 사람을 세웠고, 사람에게 투자를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미국 교회의 어떤 현실이, 뭐전 세계도 당연히 그렇겠지만, 그럼 결국에는 뭘 바꾸는 수밖에 없냐? 현대 교회 구조를 바꿀 수밖에 없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그게 뭐 쉽게 되겠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어떤 그 해결책을 지금 우리가 들어보는 거예요, 지금. 이분은 뭘 강조하는가? 어디서부터 문제가 됐고 이것을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이제 하시는 말씀, 성경의 핵심 원칙, 영적 지도자였어요. 어떤 부모. 되게 이분은 부모의 다음 세대를 강조하시더라고요. 다음 세대를 제자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되게 이렇게 많이 가지셔요. 성경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는 자리에 도달했다는 거예요. 요즘 이 교회 보면, 성도들 보면 성경적인 세계관이 없는 거예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생각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오른대로 판단하고, 자기 오른대로 생각하고, 자기 오른대로 말하고, 자기 오른대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성경적인 사고가 없는 거예요. 왜? 성경을 안 보니까. 설교만 들어가지고 뭐 성경적인 세계관이 잡히겠습니까? 성경적인 세계를 가진 사람이 점점 줄어드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문화 엘리트들이 결국 영적인 자유를 다 폐쇄할 거라는 거야. 그래서 이분의 말이에요. 더 이상 교회에 가는 것을 뭐 하지 않을 거라는 거요? 허용하지 않을 거야. 더 이상 성경을 사거나 읽는 거를 허용하지 않을 거라는 거야. 신앙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을 더 이상 허용하지 않을 거라는 거야. 무서운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이 기독교의 연구가가 그 유명한 조지 바나 이분이 하실 말씀이에요. 이렇게 가다가는 더 이상 교회 못 가. 성경 사서 읽을 수 없어. 사람들 보는 앞에서 성경을 사거나 읽을 수가 없어. 신앙에 대해서 어떤 공개적으로 토론하거나 이야기를 한다, 전도한다, 불가. 그런 시대가 온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온다고. 미국의 그 저명한 기독교 연구가가 지금 이 시대의 현상을 보니까 그렇다는 거야.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지금 지적하는 건 뭐예요? 교회 성도들이 심지어 목사님조차도 뭘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성경적인 세계관을 잃어버렸다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될건 뭡니까?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계시고 영이시고, 그럼 이 땅에 있는 인간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될거 아닙니까? 의사소통을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분이고,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 어디다 기록해 놨어요? 성경 책에다가 기록해서 인간하고 뭐 하시는 거요? 커뮤니케이션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이니까 다 말씀을 해놨죠. 거룩한 것이 뭐고 의로운 것이 무엇인가를 다 말씀해서 가르쳐 주고 있죠. 그래서 인간은 그 말씀을 보고 듣고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구조로 하나님은 이제 커뮤니케이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딨냐? 성경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성경 말씀이 곧 하나님 자신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그래서 읽고 묵상하고 배우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보면 설교도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 사람들은 성경을 보기 않기 시작하고 설교로 만족하고 설교를 또 그냥 헛듣는 것도 너무나도 많고, 그러니 당연히 뭐라고 말씀한지 모르니까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죠. 교회 다니면서 예배만 드릴 뿐이지. 자기 삶이 지금 현재 순종하는 삶인지 순종하지 않는 삶인지를 알아야 몰라요? 알 길이 없어요. 왜? 말씀을 모르니까. 막연하게 신앙생활 하는 거죠. 들었던 말씀 기억 좀 하고, 아닌가, 긴가? 그냥 생각은 날 뿐이지 삶에서는, 내 언행에서는, 태도에서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그게 바로 성경적인 세계관이 우리 안에 없는 거죠. 말씀에 대한 두려움과 떨림이 없는 거예요. 1차적으로 말씀을 보지 않으니까. 자기 성경책에, 제가 뭐 요즘 성경책에 한권 있는 사람이 쓰려나? 그걸 한권 이상씩 있어요. 안 봐요. 그러니 당연히 성경, 저기 세계관이 생기지 않고. 더 놀라운 것은 왜 그래요? 앞에서 말씀했잖아요. 세상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미디어가 너무 많이 발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텍스트로 눈으로 읽는 게 재미가 없는 거야. 이 요즘의 사진 문화 동영상 시대. 그러니까 점점 더 세상에는 빠지지만 성경은 빠져들이지 않고 성경을 멀리 하게끔 되어 있다는 거.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동일한 한 가지.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동일한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무엇을 잃어버렸냐면 우리는 교회도 있고 예배도 있고 사역도 있고 프로그램도 있고 모두가 있는데 뭘 계산하진 않아요? 사역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성도들이 얼마나 모였는지도 계산하고 헌금이 얼마나 거쳐 있는지도 계산하고 계산할 건다 해요. 프로그램이 좋은 거 있는지 없는지도 다 계산하고 양육 프로그램도 다 계산하고 다 성교 프로그램도 다 계산해요. 근데 뭘 하나를 계산하지 않나요? 각각의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뭐 하는지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는 계산 안 해요. 그건 각자 책임인 거예요. 그럼 각자 책임이지 누가 자기가 챙겨요? 자기가 챙겨요. 아무도 안 챙기지. 그러니까 교회는 잘 되는데 성도는 안 되고 있는 거죠. 교회는 잘 되고 있어요. 잘 돌아가요. 근데 뭐예요? 성도는 망해가고 있어요. 왜? 다 세상 사랑하고 세상 것에 취해가지고 죄 가운데 살아가요. 그래서 교회는 잘 되고 유명해지고 좋은데 왜? 성도들이 다 어떤 성도들인 거예요? 네, 세상적인 성도들인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성도들로 가득 차 있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는 잘 되는데 각 개인으로 가면 망해가고 있는 거야. 그럼 결국 미국의 어떤 현실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야. 왜? 교단이 배도를 해도 그럼 구주에 이제 5월 초에 생각해 보세요. 5월 초에 미국 연합감리교회 성도들이 그 교회에 왔을 거 아니에요. 그 총회에 참석했던 목사님한테 설교를 할거 아니에요. 그럼 과연 몇 명의 성도가 지금 우리 내 교회가 지금 연합감리교회 소속의 교회인데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진 성도가 몇 명이나 될까요? 별로 없을걸요? 그냥 예배 드리고 가면 되는 거지. 그래서 다시 내 삶을 살면 되는 거지. 그것에 대해서 따지고 질문해보고 물어본 사람이 같이 몇 명이나 될까요? 제가 볼때 별로 없어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기준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성경.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무호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아주 간 심플합니다. 뭐예요? 말씀 보고,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